일단 이 질문에서 다시 이어서 대답으로 나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제가 심오도가 우리가 사실은 깨달음에 이르는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요. 저는 이 길이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좀더 실용적으로 바꿨어요. 나와 친해지는 법. 내 안에 부다를 만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으로 제가 살짝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명상을 진행하면서 또 일상의 명상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겪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는데요. 요 10개의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과정을 볼게요. 자, 내가 누구냐? 정말 뇌를 명상 방석에 이제 앉아요. 뭐 5분한테 10분한테 일단 앉아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심우, 소를 찾는, 여기서는 이제 그 진짜 나라면 소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내놨는데 진짜 나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방석에 앉아서 쭉 호흡을 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걸려드는 게 이제 발자국.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 오죠? 감각이 옵니다. 그래서 견우, 내가 뭔가 봤어요. 나의 느낌을 받고 감각을 받고 감정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고 과정에 한번 보면은 내 느낌이나 내 감각을 받는데 감정을 받는데 이게요. 앉아서 느껴오는 게 어떤 우리 개인적으로 뭐내 과거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억이 일어났는데 너무 트라우마의 그 기억이 올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동자가 그냥 막 소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죠. 근데 여기 굉장히 상징적으로 제가 이 좋아서 이 그림 선택했는데 소가 지금 꼬매요. 뭔가 이 소가 뭔가 부드럽거나 따뜻하거나 친절하고 좋아 보이지 않죠. 귀엽지도 않죠. 그림 자체가. 제가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막 씨름합니다. 실제로 명상 방석에 앉아서 내가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아, 이 나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만나지는 건 이렇게 기분 좋은 뭐 나가 아니라 온갖 감정과 온갖 기억과 온갖 슬픔과 그런 것들을 막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막 씨름하는 게 보이죠?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멈춰요. 아, 난 도저히 못하겠다. 명상이 나하고 좀안 맞다. 떠납니다. 굉장히 이제 이때 이제 도전적이죠. 우리의 그 온갖 불교 용어로 번뇌망상이라 그러죠. 어때 우리가 회피해왔던 거, 억압해왔던 거, 우리가 억지로 감춰뒀던 거, 욕망이든 뭐든 온갖 갈등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 안내를 받아서 또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는 어떤 깊은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굳게 결심하고 정진을 해서 나아가면 뭐구예요? 내 슬픔. 내 아픔, 내 분노, 내 수치심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힐링을 하죠. 이제 좋은 지도를 받아서 치유를 일어. 지금 소가 뭐예요? 까만 게 이제 좀 하얗게 되어지죠, 그림에. 네, 치유를 일으키고 이제 요때가 굉장히 이제 앞에서 제일 고비였고요. 요 모구 단계만 가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이렇게 키운다 이런 뜻이야, 양성한다. 나의 감정, 나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힐링이죠. 우리가 실제로 명상 방석에서 실제로 경험할 때요. 그 다음에 기우기가. 드디어는 뭐예요? 다 하얗게 됐네요. 드디어 번뇌, 화, 어리석음, 욕망, 탐진치를 잘 다뤄서 잘 치유하면 이것이 번뇌 즉 보리다. 뭔 얘기냐?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 외면했던 나의 부분들, 나의 그런 부분들이 다 친해져서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소를 타고 정말 내 마음의 평정심, 평화, 본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면 망우존입니다. 자,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거부했던, 외면했던, 억압했던 그런 모든 욕망과 갈등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 변해서요. 그래서 이제 지혜는 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지혜는 뭐 지혜로 작동이 되고 지혜로 다 변했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이제 진짜 나만 남은 거지. 이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데 뭐 이건 같은 거의 같은 찰나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단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망했던 내가 누군지 정말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 했던 그렇게 갈망했던 이 동자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런 그 갈망이 없죠. 욕망이 없어졌어요.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이제 안 궁금하죠.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지혜로 바뀌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내 내면의 그런 갈등이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8단계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것도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대상들도 다 사라져서 8단계 되면은 우리가 보통 아공, 법공 그러는 건데요. 다 번뇌가 사라져서 나를 잊고 이 단계가 되는데 보통은 끝나요. 이 단계 8단계에서 이제 도에서 끝나는 건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나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뭘요? 요익중생, 자리이타요. 또 다른 타자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뭐예요? 이제 베풀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9단계가 되면은 완전히 해독돼서 지금 자연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완전히 자연 있는 그대로인데 이것이 이제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이제 해탈한 도인으로 산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열 번째 단계에서 보면요. 다시 요 초가집이 그 그림에 보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중생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떠나갔던 바로 고통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모든 이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고 요익 진정한 요익 중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과정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 봤던 그 외 검은 항소와 씨름하던 보통은 명상이 그 단계에서 다 끝나요. 거의 포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저걸 만난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복신앙은 불교의 근본과 거리가 있나요? 그래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과는 멀어지는 길인지 고민됩니다. 기복, 복을 비는 건 나쁘지 않죠? 문제는 진짜 나를 위한 복이냐. 진정으로 나를 위한 복을 빌다가 보면요. 그게 정말로 타자에게도 유익한 복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진실되게 복을 비는 게보다 너무 얄팍하게 욕망으로 진짜 내가 그걸 원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원해서 그렇지 복을 비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을 좋아하고 복을 원하죠. 그런데 효과적으로요. 그것이 방법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시간이 더 된다면 제가 더 설명 또 다음 기회에 한번 혹시 연결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많아서요. 무아인데 윤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무아와 윤회는 참으로 알기 어렵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소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저는 저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에 무아나 윤회를 굉장히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아나 윤회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아와 윤회를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현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부처님이 이게 설명하신 거지 개념이거나 관념이거나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이게 뭐 정답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체험 속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경험적으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요.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 그 여섯 가지 기관에 대해서 각 기관 대상인데 이거 접촉을 하게 되면 보거나 듣거나 뭐 생각하거나 냄새 맡으면 뭐가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죠. 감각이 있죠. 그 좋은 느낌인지 싫은 건지 어때요? 좋으면 뭐예요? 아, 네, 그거 계속 느끼고 싶죠. 아,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 그 한 번 더 해봐.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싫은 거?
그럼 엄청나게 저항이 되죠. 미워지죠. 또 우리가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지금 설명을 지금 오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온도 또 어려운 용어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감각이 있고 접촉하게 되면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좋다, 싫다 이걸 어떤 그 느낌이 좋으면 뭐예요? 이 사실 생각이라는 건 그 생각보다 이렇게 방향성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충동 에너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끌리죠. 싫은 거는 밀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걸 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의도가 생긴 거예요. 내가 가져야지. 갖고 싶다. 아니면 아우 절대 싫다. 그러면서 뭐요? 온갖 개념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저건 좋다, 나쁘다, 못됐다, 이쁘다, 잘생겼다, 뭐 저건 멋지다. 온갖 것들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나 이제 이런 의식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그럼 여기에 지금 그림 보시면 자의식, 4번 내 개입한다. 에고가 개입한다는 거. 아마나야, 겨나치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또 탐진치 해놨죠. 저 탐진치는 우리 연료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에고가 작동되는 연료로서 이 탐진치가 작동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접촉하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게 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되냐? 윤회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으면 내가 갖고 싶고 막 폼 잡고 싶고 그 어떤 명품을 봤는데 아우 내가 저거 나 갖고 싶다. 근데 못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망이 생기겠죠. 내가 너무 원하는 거라면. 그러면 아기 상태로 가고. 나는 못 가졌는데 내 친구는 저걸 가졌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저 친구 가졌어? 질투심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놓고 행진할 때 저 친구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갈망하게 돼. 거기서 뭐죠? 아수라 세계입니다. 편집증, 질투심. 또 어떤 게 나에 대해서 누가 저거는 나를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저게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화가 이래요. 분노가. 그럼 뭐가 되죠? 심하면 저 지옥을 헤매게 되죠. 분노로. 아니 내가 무시당했다 하면은 온갖 것 또 뭐 저기 뭐 천국 내가 너무 좋은 데를 가졌어. 한순간은 뭐죠? 천국을 경험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뭐 맛보거나 접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그냥 미묘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너무 강렬하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이고가 작동되면서 그걸 갈망하게 될 때에 온갖 이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 자, 이것이 내가 그 육도를 윤회해요. 자, 그러면 경험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는 갈망을 했다가 어떨 때는 분노했다, 천국에 왔다, 연애를 한번 해도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뭘 느끼게 돼요? 거기에. 아, 정말 이게 온이 나라는 건데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라는 게 정말로 일정하지가 않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조건 따라 참 무상한 거구나. 정말로 이걸 깊이 있게 통찰을 하게 되면요, 무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구나. 사랑도 영원하지 않구나. 뭐도 영원하지 않구나. 항상 바뀌는구나. 무상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아,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나는 감정이 나요,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라고 했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구나. 조건 따라서 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한대 왜 윤회하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사실 이 부분을 교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데 과연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했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무아 얘기는 우리가 계속 우리 에고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에고, 우리가 집착하는 그 에고는 사실 실체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그 실체가 아닌데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윤회하게 된다. 계속 육도를 그냥 돌게 된다는 거죠. 고통의 세계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적으로 진짜 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가 실존하는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아, 이 그냥 계속 감정이 그냥 출렁이고 순간순간 바뀌면서 진짜 무상한 거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가히 어렵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 에고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돌아가면요.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을 할 때 그냥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경험을 하면 되는데 그 경험을 결국은 내 에고를 넣어서 내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걸 도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마음 챙김을 하는 거라 그랬죠. 마음 챙김하면서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볼 때도 알아차리고 귀로 들을 때도 알아차리고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아 결국에는 내가 이 인식의 주체와 나의 눈, 귀, 코, 혀, 몸으로가 주체로서의 나하고 결국은 인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법이 이게 부딪히는 순간에 에고가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다섯 가지 온갖 감정과 생각과 또 거기에 대한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구나. 육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도를 윤회하는구나를 이걸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죠. 무아를 깨닫는 거고 공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굉장히 이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 반대로 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이 주체가 나와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생각 이런 감각 평소에 이런 경험들의 속에서 내가 이 아집이 이것이 딱 부딪힌 순간에 내 아집이 내 에고가 작동한다는 것을 만약에 못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예요? 이게 실체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느낌이 실체고 진짜고 내 감정이 진짜고 내 생각이 진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거기에 매달려서 주장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온갖 인간관계의 고통을 유발하게 되고 살면서 갈등하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그 순간에 내 에고가 작동되는 걸 보냐 안 보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뭐 이후에 조금 뭐 설명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그냥 뭉뚱그려 갖고 말씀으로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또 다음 4강 5강에서 좀 필요하다면 보충할 기회가 있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